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여기 선릉역인데요. 지금 휴지가 새벽 2시고요 오늘 이제 또 짜투리 시간을 내서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금 아무도 교실에 없는데도 마스크를 왠지 껴야만 할 것 같은 이 시국. 다들 답답하지만 조금씩 참여를 잘해서 이 힘든 시기 이겨내자고요. 자, 오늘은 뭘 가져왔느냐? 녹차 티백이랑 그 옛날 그 한양대에서 나왔던 게시물인데, 녹차랑 비커랑 그 계량 스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작년 이맘때쯤 시범을 쳤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뭐 귀여운 게 나쁘지 않아서 영상을 또 준비해봤고, 한양대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제시물이 색깔이 자유죠. 색깔이 자유고 이 색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히 있어야 이거 문제풀이가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뭔가 비커는 투명해야 될 것 같으니까 무채색으로 하고, 녹차 티백은 또 녹차니까 초록색 아니면 뭐 그런 계열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계량 스푼은 또 이제 또 쇠질감이니까 또 이제 쇠니까 이제 무채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틀에 박힌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거를 녹차 티백이나 뭐 계량 스푼 비커가 아닌 단순히 그런 형태를 지닌 이제 조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형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스스로 연출을, 색 연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색깔을 조금 너무 또 과하게 이제 색을 바꿔버리면 좀 이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녹색 그리고 노란색의 채도를 확 살려서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무채색 같은 경우도 색깔들 사이에 들어가니까 쉬어주는 색으로서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무채색은 무채색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재생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시작이 됐는데 스케치부터 그때 촬영을 했었네요. 그때 좀 자신감이 있었나 보지? 스케치부터 뜨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한 면을 강조해라. 어떤 한 장면을 포착하고 그 장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한 면이 잘 보여야 된다. 한 면. 그러니까 이제 앞모습이면 앞모습. 앞모습인데 이제 이 공간이란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여기 옆에가 조금만 근데 이렇게 이런 각도는 여기도 어느 하나도 이제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이 좀 밋밋해질 수 있어서 좀 한 면을 좀 강조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뭐 이것도 나름 이제 뭐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이번 그림에서는 정면, 비커의 정면의 어떤 축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축을 확실하게 살린 구도고요. 그리고 이제 티백, 그리고 티백에 달려있는 이 종이, 요 두 가지가 둘 다 면이란 말이죠. 둘 다 면이에요. 면이고 얘네를 갖다가 뭐 이렇게 재미있는 요소를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조형이기 때문에 얘네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단순한 면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면으로 활용을 하고 뭐 약간 뭐 티백이 찢어지면서 뭐 이렇게 녹차잎들이 이렇게 바바박 이렇게 나오는 느낌은 낼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어떤 뭐 종이를 찢거나 뭐 말거나 뭐 녹차 티백과 종이를 뭐 어떻게 구긴다거나 이런 연출은 좀 당위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조형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저 친구들은 이제 면이기 때문에
면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이 연출이 들어갔고, 지금 보시면 녹차 티백을 노란색으로 발랐죠. 생노랗게. 근데 저런 색깔의 티백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지만 이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직접 이 색이라는 개념을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골라내서 의도를 하고, 조금 왜곡이 있더라도, 현실과의 어떤 괴리가 있더라도 어떤 그냥 시각적인 조형 놀이를 해야 되는 거죠. 조형 놀이. 그래서 너무 현실 고증하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의도를 해서 그 의도를 전달하는 게 이제 디자인이고 디자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뭔가 계속 구차하게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오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녹차 티백이 있고, 녹차 그 종이 끈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쪼가리, 손잡이 이렇게 하는 거. 그 친구도 이제 면제죠. 면제라서 저렇게 이제 큰 면 위에 좀 작은 면을 놔서 사이사이에 어떤 점선의 형태가 생길 수 있게끔 밀도감을 준 것도 약간 의도도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단순한 면 위에 이야기거리를 올려서 면, 그 다음에 선, 점이 차례차례 이렇게 쪼아지면서 또 화면의 안정감 구축해봤다는 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계량 스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비커도 그렇고, 그리고 저 뭐야 티백이랑 저 친구도 그렇고 좀 이렇게 밝지 않습니까? 밝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계량 스푼의 톤을 좀 꽉 잡아서 그림이 어떤 톤 밸런스를 맞췄다. 근데 이거를 작년 이맘때쯤에 했던 거긴 한데, 지금 놀랍게도 우연히도 지금 또 티백을 수업하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망치랑 티백이랑 압정이랑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조만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제 색깔이 자유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면은 녹차 티백이 아니라 뭐 장미꽃잎 티백처럼 하는 친구도 있고, 그게 전혀 이상하진 않더라고. 자칫 잘못하면 좀 뭔가 피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좀 꽤 괜찮게 색깔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저걸 꼭 노란색으로 하라는 것도 뭐 답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색을 바꾼다고 해서 생각보다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그 비염 환자 여러분, 많은 오해 받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재채기는 감기가 걸렸을 때 나는 그 기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코 속이 근질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알러지성 비염이기 때문에, 재채기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셔. 뭔가 나는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뭔가 죄책감이 생기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완성이 거의 돼 가는데 좀 뭔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림이. 그러니까 색을 좀 적나라하게 살렸기 때문에 좀 약간 아동틱한 느낌?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발랄한 느낌을 준 거긴 해요. 약간 좀 저 돌아가는 선재 느낌도 이렇게 리듬감을 주면서 했고, 이렇게 발랄한 느낌을 준 거긴 한데, 어찌됐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나의 색으로 인한 디자인 의도, 요것이 첨가가 되고 고정관념을 좀 깨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이 더 심해지면서 전국 입시생들한테 유독 모두가 힘들겠지만 유독 우리 입시생들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3 친구들이 재수생들과는 다르게 이제 학교랑도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학교마다 또 막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정신도 없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손해도 너무 많이 보고,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이
환경 속이 있지 못하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잡지도 못하고 힘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힘든 거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좀 해야 되겠죠. 뭐 위로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로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이게 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 같지만 좀 많이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모든 사람들도 특히 저는 이제 눈앞에서 이제 고3 학생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직업적인 그게 있다 보니까, 아무튼 다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서 끝까지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그림 영상으로 아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